광주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70대 장애인이 다쳐 닷새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하지만 수개월째 배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8월 광주의 한 장애인 복지관 내 카페입니다. 지팡이를 짚은 채 힘겹게 출입문으로 향하는 70대 장애인 김모 씨가 닫히는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집니다. 당시 충격으로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. 유족들은 김 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나보다가 자식들을 불러라. 거기서 이제 이미 우리 아저씨는 거기서 이제 머리 쪽에는 피가 이제 터져가지고 싹 번져버린 상황이라 이제 의식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완전히 잃고. 사고 발생 직후 복지관은 유족들에게 치료비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복지관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용자 대상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사망사고와 자동문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복지공제회 측이 밝힌 이유입니다. 복지관 역시 유족과 복지공제회 측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유가족 쪽에서도 잘 진행된 걸로 저희도 간주하고 있었거든요.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. 좋은 일도 아니고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타나면 또 옛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찾아뵙는 일은 안 했죠. 복지관은 또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구청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시설 점검과 대책 마련 등 안전사고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이를 지켜보는 유족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우리 아저씨가 아 장애인이라는 게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. 처음에는 뭐 그냥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해놓고.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들은 복지관을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